자,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 챕터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격식을 차린다고 급하게 넥타이를 매봤는데, 거울 안 보고 맸더니 조금 이상하군요. 이해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챕터는 44장 임상 독성학이 되겠습니다. 자, 44장 임상 독성학이요. 여기서는 중독된 사람, 어떤 독약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파트라고 봅니다.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랬을 때, 중독 환자들이 이제 급하게 보통은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한테 치료보다는 ABC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산소, 정맥, 그 다음에 심장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를 주면서 해독, 스스로 그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도록 바이탈 같은 것들을 지키는 형태 말고는 해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여나는 뭐 정확하게 어떤 거에 중독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수 칵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혼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편 같은 것들 때문에 혼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콜리딘이라고 하는 독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날록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라든가 또는 메탄올 같은 것, 술 같은 것들 때문에 혼수나 내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아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수 칵테일들을 일반적으로 바이탈을 잡으면서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혈당 때문에 덱스트로스, 아편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서 날록손, 그 다음에 에탄올 등 때문에 시아민 같은 것들의 혼수 칵테일을 사용하는 게 응급 치료의 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독을 할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있습니다. 요소들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열 진통제로 쓸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해독을 하려면 여기 있는 맥이라고 하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해독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나씩 하죠. 첫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은 맥으로 해독을 할수 있다. 첫 번째. 근데 이 맥이라고 하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언제 해야지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복용한 사람들한테 해독약으로 좋냐 하면 섭취 후, 아세트아미노펜 섭취 후 8에서 10시간에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되면 갖고 있는 약 중에 혹시 해열 진통제가 있나요? 갖고 오셔서 그걸 먹은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고 언제 발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는 N-아세틸시스테인을 주는데 언제쯤 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접할 수 있는 거가 시아나물에 대한 겁니다. 시아나물. 시아나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 때 발생하는 연기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상황에서 사람이 대부분 죽는 게 불에 타서 죽기보다 이러한 유독 가스 때문에 죽는 사고가 많게 되죠. 가능한 안 맡으면 좋고요. 낮은 자세로 물 묻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코를 막은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왔더라도 이 시아나물들이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예방으로 해독제로 쓸수 있는 게 비타민 B12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정맥내로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주게 되면 시아나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해독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입니다. 예전에는 소아가 철분제,
집에서 그 엄마들이나 뭐그 빈혈 때문에 철 분재를 복용하는 것들을 잘못 뒀다가 아이들이 그냥 꿀꺽 삼켜서 철 중독으로 사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철 분재가 아이들이 쉽게 그 포장재를 뜯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로 그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 분재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중독에 발생해 사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쓸수 있는 것이 킬레이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페록사민. 페록사민이라고 하는 해독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응급실에 가더라도 철분 때문인지 또는 아까 그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구분해서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좀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있겠죠. 네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는 잘 접할 수 없지만 납 중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납으로 인한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그 대규모로 이제 사망하는 사태가 이제 뉴스에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킬레이터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경구로 투여하는 킬레이터이고요. 석시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시머. 그래서 납중독에는 석시머라고 하는 킬레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그 살충제 또는 유기인산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독버섯입니다. 만약에 박창규 교수님이 뭐 아직도 이 사례를 드셨다면 산에서 독버섯을 그 드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독버섯이나 살충제를 드신 분들한테 그 처방할 수 있는 그 녀석이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수 있고요. 또는 프람니독심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수 있습니다. 즉, 그 유기인산에는 아트로핀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트로피는 신경 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는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도 그 신경 독을 유발하는 무기들에 대한 처방으로 아트로피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신문에 좀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농약 같은 것들을 냄새도 안 나고 그 맛도 없는 그 밀가루 형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쓰고 남은 것들을 찬장에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부침개를 먹다가 밀가루가 부족해서 그것을 밀가루로 오인해서 드시고 그 할머니 네 분이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이제 그 다시 완쾌돼서 나온 예들이 신문에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파악하면서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회사에 이제 일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그린이라고 하는 주방에 쓰는 식기 세척 그 재들을 알고 계시죠? 그모 회사에서 그 녹색이 아니라 맑은 형태, 물처럼 깨끗한, 그래서 독성이 없는 형태의 제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맑습니다. 그 독성이 없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라고 판매를 했죠. 시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인 줄 알고 아이가 그걸 마셔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 주방 세제는 주방 세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도록 냄새나 색깔,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너는 색깔 있는 그뭐 구강청정제를 쓰니 나는 색깔 없는 걸 쓴다라는 게 다시 또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아직도 그것에 대한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교재에서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하나 살펴보죠.
그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 설사, 눈물, 오심, 구토, 발한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주는 게 좋은가? 이제 아트로핀을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유기인산에 대해서 살충제에 대한 그 중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설사나 눈물이나 오심이나 구토, 발한 이런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덤벨 현상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헤리아라고 하는 설사의 D 또는 그 유리네이션이라고 하는 배뇨의 U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서 덤벨이라고 하는 용어의 현상을 보이면 아트로핀, 유기인산 중독이구나 이렇게 파악한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말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 덤벨이라고 하는 걸 외운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구멍으로 뭔가 나오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항문으로 설사, 그리고 뭐 요독으로 배뇨, 그다음에 눈으로 눈물, 그다음에 입으로 뭐 여러 가지 기관지 분비물 이런 것들, 구토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현상, 즉 구멍이랑 구멍으로 뭐든지 나오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유기인산 중독이구나. 아토로펜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는 이제 약국 10군데만 돌아다니면 충분히 살수 있는 정도고요. 이시발 섭취를 해서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N-아세틸 시스테인을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양리학이라고 하는 대단원의 책을 마쳤습니다. 설마 거의 끝까지 할 줄은 예상을 못 하셨겠죠? 그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뭐 감초라고 45장, 46장, 47장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중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밤이 있다라고 하면 조용히 45장부터 펴서 한장한장 읽으시면 충분히 잘 잠을 잘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2월 그 5일이 토요일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줌을 통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819-271-0752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그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치고 들어오셔서 그 마지막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코로나가 그것들을 여의치 않게 하는군요. 여러분들한테도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제 이메일 평생 회원권으로 가동을 하니까 언제든 그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식구들랑 그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명한 명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나름의 삶들을 굳건하게 잘그 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길 바라고요. 뭐 언제든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